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4탄인데요. 자, 이 종목의 직전 전 고점이 4만 원이 넘습니다. 자, 4만 원이 넘는데 상장 이후 최하 지금 바닷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잠재자산이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습니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4만 원입니다. 4만 원. 자, 4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8,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번에 전저점. 여기 바닥이 지금 8,000원이에요. 8,000원. 자, 8,000원인데, 여기 완전 바닥이 8,000원입니다. 자, 8,000원인데 지금 1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40% 지금 급등했죠. 자,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가?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잠재자산이 4만 원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만 원짜리가 8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58이 40. 아, 맞나? 8.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생각. 뭐 대략 잡아도 다섯 토막이 넘게 난것 같습니다. 뭐네 토막, 네 토막이든 뭐 다섯 토막이든.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요. 창사 이래로 최악으로 지금 빠진 겁니다. 자, 4만 원짜리가 8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대충 잡아도 뭐한네 토막 가까이 되죠. 자,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 전저점 8천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이냐? 저는 4천 원 봅니다. 4천 원. 4천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만에 하나 4천 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잠재자산이라는 의미가 없이 그냥 열토막이 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8천 원까지 빠졌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 이 종목은요, 8,000원을 깨고 4,000원 반토막이 더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최하 1,000%짜리다. 자, 이 종목이요, 지금 현재가가 약한 만 천,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자, 대공황이 지금 오지 않는다 라는 전제 조건이면 이 종목 저는 얼마까지 홀딩할 거냐? 저는 5만 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5만 원까지. 그러면 지금 주워 먹어도 대공황이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무슨 소리야? 대공황이 외화, 국가 부도 사태가 왜 터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종목 지금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목표가 얼마 잡냐? 5만 원 잡으시면 지금도 400% 500%는 먹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대공황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 내일 당장 오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당장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은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는 터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전저점 8,0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무조건 4,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4,000원 이하로 터지는 거는요, 이거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만에 하나 4,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뭐한 3,000원이든 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저는 목표가 5만 원까지 잡을 겁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다. 자, 근데 2,000원까지 빠진다? 2,000원까지는 이건 솔직히 너무한 거고요.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번에 벌어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무조건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8,000원에서 반토막 더 이상 난다. 그랬을 때 4,000원만 잡아먹어도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만 들어간다고 해도 1,000%고요. 저는 목표가로 5만 원 잡았기 때문에 1,000, 한 2, 300%는 거저 주워먹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공황은 머지않은 세월에 분명히 올 것이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건 쇠복이 터지는 건데 손절을 왜 칩니까? 손절 칠 이유가 없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훗날 인생이 바뀌게 된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 저희 카페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유료 사업을 했을 때 종목 추천하고 추천 비용이 이 종목은 최하 2천만 원짜리입니다. 재무구조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0만 원으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이렇게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내용 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주목하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대박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틀림없이 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면 준비된 자한테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최고 호황기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 높은 배당금, 자,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잘 보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유료 카페에 있죠. 자,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 날, 그런 시대가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제가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전에 몇 천만 원짜리 추천한 그 수익 사업을 다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면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대박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제가 오늘 194탄째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돈이 많으신 분은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하시기 바라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이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번에 오는 국가부도의 날 경제 대공황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겪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5탄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자그마치 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잠재자산이 50만원짜리다. 자, 50만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만원까지 빠졌습니다. 50만원이 넘는 종목이 5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열토막이 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안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안 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매수. 네, 내가 문자를 보냈거든 바로. 네, 정확히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쟤는 넌 내 옆에서 너는 옛날 같았으면 너 정육점에서 쓰는 야슬이라고 있어. 야슬이. 너 야슬이가 뭔지 모르지? 칼 가는 쇳덩어리. 그거 갖고 너는 머리통 매일 맞아야 돼. 그래야 넌 정신 차려. 맨날 가르쳐줘도 그렇게 모르니? 아유 참나. 답답해서. 웬만하면 그만둬라. 고사. 응?
넌 날마다 그냥 쇳덩어리로 머리 맞아야 돼, 임마. 머리 맞아야 넌 정신 차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너는 발전이 없어. 너 오늘 형한테 또 한번 잔소리 들어. 알았어? 어? 시키야. 퇴근하고 전물을 투자하려고, 어? 전물을 투자하려고 접속을 딱 하면, 들어오자마자 뭘부터 체크하라 그래서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어? 내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는데, 이거는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거잖아. 너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 너 그래가지고 지난 3년 동안에 돈 몇천만 원 날렸잖아, 이씨.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 이. 제일 먼저 뭐부터 체크하라 그랬어? 새끼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네, 이게. 욕먹어도 싸지? 나 내일서부터 너말안 한다, 이제. 네가 쪽박을 차든지 말든지. 형이 너 아끼니까 하다 안 되니까 욕하는 거야. 뭐형 욕이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을 거야 아마. 걔는 내 스타일 알아서. 그런데 한 번쯤은 정색을 해야 정신 차리지. 자꾸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야. 한두 번 얘기했어 지금. 너 방송 오늘 며칠째 들어? 죽으라고 하루에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버는 거 들어와가지고 하루 일당이 남들처럼 몇십만 원도 아니고 말이야. 끼켜봐야 10만 원밖에 안 되는 놈이 앉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몇백만 원씩 벌써 몇천만 원을 잃었잖아 지금. 왜 자꾸 기본을 무시하고 투자를 해? 들어가시면 인생 망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차. 자, 동영상을 지금 194탄째, 195탄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하면서 매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돈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약 7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지금 약간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7만원 잡고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요. 그냥 50만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종목 800% 이상은 먹고 있는 겁니다. 먹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반등 구간의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잖아요.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만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50만원짜리가 2만원이다? 이건 이건 진짜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거저 주워 먹는 구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원까지 뺀 겁니다. 왜? 작전 해먹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작전 해먹기 위해서. 대공황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세월에 됩니다. 자, 6년 연속 영업 5탄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공황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오늘 뭐 온다, 내일 온다, 뭐 다음 달에 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종합주가가 이번에 초급락이 올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얼만큼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어도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온다면, 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법 몇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게 언제 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종목은요, 손절 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와서 종합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런 주식이 10분지 1투막이 난다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기회 쉽게 잡지 못한다. 자, 그랬을 때 대공황이 온다라면, 자, 이번에 이제 주가가 오늘도 이제 급락했죠. 오늘도 급락했는데,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오늘하고 이제 오늘은 뭐 야간장이니까 야간장에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흐름을 잘 보시고요. 자, 추가 반등이 오느냐 아니면은 조정을 끝내고 추가 반등이 오느냐 아니면 다시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오느냐, 오늘 중대 변곡 구간이 야간장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야간장이 결정이 나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대로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연재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자, 만에 하나 오늘 주가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불꽃다브리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주가가 얼마야? 지금서부터 잘 봐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장에 이제 하락장으로 끝나게 되면은요, 정말로 이건희 회장이 얘기한 것대로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자식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스갯소리로 마누라를 바꿔서라도, 우스갯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 이제 곧 오게 된다. 저는 차라리 그냥 이번 장에 급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급락을 하면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듣고 있으신 분들은 마누라를 팔아먹든가 어떻게 하든가 요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자, 그만큼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희 회장들 얘기대로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바꾸라고 그랬나,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 자, 그만큼 중대 기로점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는 기회가 오늘로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올인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종합주가가 지난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제가 며칠째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서킷 브레이크가 한번 터졌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장중에 병원에 갔다 오는 바람에 확실하게는 못 봤는데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가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야간장의 주가가 상방을 치고 있는데 중대 변곡 구간이고 만에 하나 오늘 야간장에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라면 내일장에도 추가 급락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서라도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저점 5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 빠집니다. 2만 원이면은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은 최하 이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은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제 동영상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저는 무조건 한 종목 추천 금액을 이 종목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왜 이런 심적 변화가 생겼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 그래서 제가 근손이는 지금 들어가고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19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전저점 5만 원을 깨고 그리고 2만 원까지 빠진다면 지금 안 빠지면 그냥 지금도 무조건 4, 500% 먹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200개 종목을 돈 많으신 분들은 싹쓸이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 50만 원을 잡고요. 2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2,500%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2,500%. 저는 이 종목을 주가가 이번에 대공황이 와서 2만 원까지 빠진다면 그 이하로 빠지면은 뭐 이건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초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2만 원까지 빠진다면 저는 목표가를 50만 원 넘게 잡을 겁니다. 2만 원짜리를 50만 원 넘게 잡을 겁니다.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이 종목 목표가 50만 원 넘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최하 2,500%가 터진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했을 때는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왜 그러냐면요. 자, 똑같은 1000%라고 해도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5천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종목은요. 이게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고 똑같은 1000%인데 어떤 종목은 한 종목에 1000만 원을 받고 어떤 종목은 1억을 받느냐. 자, 고액 자산가들이요. 10억, 20억, 30억씩 이렇게 그 이상씩 배팅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네임밸류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은 똑같은 1000%라고 해도 배팅할 때 뭔가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전에 유사투자 자문업 할 때는 한 종목에 최하 5천만 원짜리가 추천 금액입니다.
좀 비싼 종목은 1억까지 받은 적도 있어요, 제가. 고액자산가들은 수십억씩 배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1000% 올라가는 거 기대도 안 해요. 10억을 배팅해서 100%만 먹어도 10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고액자산가들한테는 아주 짱이죠. 자산이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자 똑같이 지금 100만 원이에요, 이 종목이.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아, 이거 잘못하면, 아이, 설마 뭐 이런 거 갖고 또 밭다리 잡진 않겠죠? 예?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또 여자들이 들으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아니야, 그래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아까 전에 내가 좀 실언한 것 같은데, 이게 방송으로 이게 하는 건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여성 비하 발언. 아니, 내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정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팔수 있는 것다 팔아서라도 배팅해 볼 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종목 정말 제가 주식 투자를 수십 년째 하면서 이렇게 대기업이란 종목이 거의 뭐 10분지 1토막씩 이렇게 날수 있는 이런 거는요, 저 정말 주식 투자 몇십 년 하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엄청난 기회예요. 정말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든 거다 팔아서라도 정말 올인할 만하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그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제도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원으로 바뀐 겁니다. 예전 같으면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 추천 카페, 이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천만원짜리입니다. 그만큼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자,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요. 자, 국민기업 관성. 오늘 이제 5월달 배당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자, 주식 투자는 안 해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곧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왜?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재산은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 매달입니다. 매달 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배당을 주목하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온다. 2월 26일 날 제가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제가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국가부도의 사태를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때가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거 말고도 돈을 버는데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를 할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0.